비상기 계곡에 들어왔다가 지금 이런 또 오지에서 놀자라는 이런 또 TV로 가지고 이렇게 또 특이하게 해놓은 게 있네요. 비상기 계곡인데요. 백상기 계곡에 처음 와보니까 여기 신기한 게 많네요. 카페도 있고, 책방도 있고, 이렇게 또, 두부커가 이렇게 피어 있고요. 코스모스도 있고, 저거는 또 계곡에, 카페인가,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. 산세는 이렇게 아름답습니다. 아, 깨물라 그래. 와. 아, 개가 풀어놔져 있는데 깨물 것 같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네요. 지금 저 안에 개가 깨물을 것 같아요.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무서워서 뭐 저는 못갈것 같고 이 작가님을 개가 옆에서 아무도 안 계셔요? 근데 여기는 카페인가요?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또딴데 이어서 찍죠 뭐. 지금. 멋있다. 계곡 안에 집들이 다 이렇게 멋있네요. 이렇게도 개가 너무 짖어서. 여기 저 박스에 촬영하고 있는 데 아니요? 어디 여기요? 그럼. 아 여기가 깍새님이 한국기행 아, 찍었던 여기 그 주택집들도 집이랍니다 앉아 이게 있고. 그래서 또 이렇게 와서 한번 저희들도 한번 또 이렇게 둘러봅니다. 깍새님 한국기행에 나와서 또 깍새님이 찍었던 그 집이라고 해서 한번 또이 이게 이렇게 이게 뭘까요? 이게 여기에 이렇게 망국이처럼 이렇게 걸려 있는 게 뭘까요? 이거는 뭘까요? 이거 이거 망국이처럼 이렇게 걸어놓은 거. 이건 아, 돌 탁자 좀 봐요. 1인용 저기 많네. 여기 앉았을 거 있잖아요. 이거 자는 거. 아무도 안 계시나 봐요? 강아지가 짖더니 어디로 도망을 갔네? 이렇게 또 옛날 농하고 미신 이런 게 또, 아니, 그게 그냥, 네. 저도 가야지. 무서워, 강아지. 옛날 미신도 있고요. 또 집이 옛날 집 그대로, 대문이 그대로 있고. 여기는 학생님이 촬영했던 그런 곳이면서 계곡이에요, 덕산계곡. 카메라 발도 있고. 또 집에 잘 들었고 깍새님이 와서 또 촬영을 했다고 하는 곳이니까 더 정감이 갑니다. 깍새님이 여기 와서 영상으로 봤던 곳을 또 한번 둘러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